2014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오늘 3연전의 첫 경기죠. 두산베어스와 넥센히어로즈의 1차전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의 타순부터 확인을 해드리죠. 1번 민병헌, 2번 오재원, 3번 김현수, 4번 호루의 칸투 선발로 고정이 되면서 참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뛰면서 10승 7패 기록을 했습니다. 넥센히어로즈의 타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번 서건창, 2번 이태근, 3번 윤성민, 4번 박병호 지난 시즌 12승 10패를 기록했던 브랜든 나이트 선수고요. 90개 정도를 잡고 들어온 브랜든 나이트 선수고요. 변화를 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우익수 앞에서 파구가 뚝 떨어집니다. 키가 막힌 컨택 능력이네요. 예. 잘 맞은 정면으로 가서 세컨택도 되셨습니다. 예. 밀었습니다. 맞았나요? 예. 아하, 홍성훈 선수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원석 선수는 안타입니다. 예. 네. 홍성훈 선수는 아웃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살짝 그 치료를 받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홍성훈 선수. 이번 공으로 참았는데 볼넷으로 되고 있습니다. 볼컨 주자들이 전부 뛸 수 있으니까요. 예. 바깥쪽 빠졌어요. 만루가 되었습니다. 3구 투수협 빠져나갔습니다만 유격수 버티고 있고 2루 베이스 밟으면서 이닝 종료됐습니다. 상대에게 맞아서 이렇게 지금 뭐 경기를 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당장 박규 김민성 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김민성의 솔로 홈런. 김민성의 시즌 첫 홈런이 터지면서 스코어 1-0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 후배 기강이라든지 코칭 스태프 기강이 상당히 잘 서 있는 스트레이트 볼넷 갔어요. 주자 뛰었습니다. 초구에 뛰었고요. 2루 살았습니다. 볼 뒤로 샜고 한 베이스 더 노리진 못하는 오재원. 동점 주자가 2루에 나가 있는 두산베어스.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자 갔어요. 주자 뛰었습니다. 3루 갑니다. 쏘지 못하네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토투에서 낮은 공 잡아 당겼고요. 3루수 홈 선택. 홈에서 아웃입니다. 6구 골라내면서 오늘 경기 6번째 볼넷 내주고 있는 브랜든 나이트. 한 해 9회까지 볼넷 6개를 들면 경기를 진다고 했는데 양의지에 타고 좌익수 쫓습니다. 로티노 놓쳤어요. 떨어뜨립니다. 3루자 허민, 2루자 허민, 1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3-1 역전에 성공하는 두산베어스. 유격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 당긴 타고 유격수 쪽 깊습니다. 벽을 다 잡으시는데 1-2간 뽑아냈습니다. 주자 2루 1루 그만큼 치열하게 좀 경기되고 있다는 거죠. 4구 끌어당깁니다. 3루 수야 빠져나갑니다. 2루자 호도한 3루 통과해서 홈으로 이거 1루주자 3루에 세입니다. 스코어 3-2 한점차 투투 들어왔어요. 삼진 따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투투에서 멈쩍 들어왔습니다. 삼진 아웃.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다. 예. 히팅 포인트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왼쪽에 안타 유한준 오늘 2안타 경기. 자, 3루를 가느냐 마느냐. 예.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놓고 2루까지 갔습니다. 개막전 경기에 나와서 2이닝 동안 탈삼진 하나, 볼넷 하나 내줬던 홍상삼 선수였고요. 스트레이트 볼넷이에요.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볼 볼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들 모두 한 베이스씩 더 얻어냈습니다. 4구 볼넷이에요. 만루가 됐습니다. 유인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앤투에서 몸 맞는 볼이 나오면서 스코어 3-3 동점이 됩니다. 선수 작년에 했던 경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는 높은 공을 찍듯이 센터 쪽 높게 담장 쪽 담장 백업 윤성민. 그 높은 볼은 정말 대단한 파워네요. 친정팀을 상대로 넉점을 앞서가는 그랜드슬램을 터뜨립니다. 이현승 선수가 이제 오늘 1군에 합류를 했고요. 네, 조금 더 마지막 바운드에서 튀어오르면서 우측에 안타가 됩니다. 원포인트를 해도 당긴 타구입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허도환 3루 통과해서 홈으로, 그리고 서건창 3루까지 공홈에 오다가 중간 터트렸습니다. 허도환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스코어 8-3, 5점 차. 올 시즌 한 경기 1.1이닝 소화했고요. 4번, 5번이 부진한 것은 있습니다만, 예. 이태근이 초구를 휘둘렀고 오른쪽 멀리 보냈는데 우익수 서건창과 윤성민 선수의 예. 빼어난 활약, 예. 결국은 경기를 넥슨이 뒤집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요. 예. 김영민 선수 지난 시즌 경기 성적이고요. 29경기 5승 5패 5.15의 평균 자책점. 김재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8구 당긴 타구 1루수 빠져나가 구멍이. 예. 오재일 선수가 대서로 나왔고요.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당긴 타구 1루수 넘어지면서 막아놓고 어려운 파운드. 예. 김현수 선수가 과연 그 첫 번째 안타가 언제쯤 나올지. 스트레이트 볼넷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화면이네요. 2루 서동욱이 오늘 경기를 끝냈습니다. 스코어 9-3 넥센 히어로즈의 승리.